아, 진짜 좋아. 약간 짜증나. 앰플이 찐이었다면 이 마스크팩은 찐 또백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내가 블랙티 앰플이랑 마스크팩까지는 좀 인정하지만 크림 너 무겁거나 끈적이면 나 안 써. 흥 하고서는 제가 얘를 뜯어봤거든요. 저 이거 벌써 공병 하나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아, 잘하네. 야, 너 좀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또 왔네, 또 왔어. 제가 또 왔어요. 누구랑? 바로 이니스프리랑요. 와,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이니스프리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버린 이니스프리의 실수,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저 아랑과 함께 2차 기획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뷰티 유튜버랑 바로 첫 번째 기획전이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이니스프리 최초의 N차 기획전이라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이랑 저랑 지금 이니스프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 지금 조금 뿌듯합니다. 지난번 기획전 때 기획전과 동시에 라이브 진행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재고가 정말 넉넉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 대란이 나서 재고가 부족했다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2021년 11월에 처음 제가 이 제품을 접해보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개의 영상에서 정말 찐으로 영업하고 추천을 했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꼭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했었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도 써보고서는 언니 이거 진짜 좋다, 인정각이다,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줘서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마스크팩, 앰플, 크림까지 몰랑이 분들이 요청하는 제품 라인업 전부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번에 제대로 이니스프리 탈탈 털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핸싱 앰플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정말 fall in love, 이니스프리와 제대로 사랑에 빠져버린 블랙티 앰플이에요. 제가 이니스프리의 실수다, 짜증나게 너무 잘 만들어버렸다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앰플 맞는데요. 이니스프리 안에서도 재구매율 1위라고 해요. 이니스프리에서 이 앰플이 출시 이후로 200만 병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20병 정도 살짝 보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앰플만 소개한 영상이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6개가 넘어갈 뿐더러 공병이 정말 줄지어서 한 바퀴 돌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이게 진짜 매일매일 부담 없이 바르기에 너무나도 좋아서 진짜 공병이 금방금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지금도 벌써 공병 50ml, 30ml 쓰고 50ml 또 하나 쓰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손이 가는 앰플이에요. 진짜 쓰면 쓸수록 아, 진짜 좋아. 약간 짜증나. 진짜 사랑하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지금부터 어디에 어떻게 왜 좋은지 하나씩 먹고 뜯고 맛보고 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티 앰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푸석하고 거친 피부결, 피부 컨디션을 지하 끝부터 저 위에까지 쫙 끌어올려주는 속수분, 속보습을 채워주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달라요. 안에 리셋 컨센트리트 TM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뭐가 다르냐면 나의 지친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핵심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해서 내 피부를 리셋시켜준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속수분, 피부결, 속건조, 피부 탄력까지도 올인원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나이트 스킨케어 단계에서 가볍게만 레이어링 해주세요. 두 겹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속건조 사라진 완전 중성 피부, 진짜 쫀쫀하면서도 수분감이 쫙 올라와 있는 피부결, 피부 컨디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밤에만 쓰는 앰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침에 써도 진짜 괜찮아요. 약간 진짜 쫀쫀해가지고 화장도 잘 먹고 파데도 아주 그냥 쩝쩝쩝 잘 먹기 때문에 저는 화장하기 전에도 써주고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도 같이 써주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다른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노노노 달라요. 진짜 똑같았으면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돈 탈탈 털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찐으로 영업했겠습니까?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다 20대거든요. 저도 20대 때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20대는 화장품 어떤 거 써야 할지 엄청 어렵잖아요. 뭐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약간 알잘딱깔센하게 내 피부에 부족한 것들만 쫙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그 얘가 알아서 잘 채워주니까 다른 제품에 잘 손이 가지 않아요. 써보면 진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특히나 제가 추천을 하는 피부 타입은 20대 중반에서부터 약간 속 건조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 뭘 발라도 피부가 좀 건조하고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단 한 방울, 한 번의 앰플만으로 내가 진짜 부족했던 게 뭔지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으니까 써보면 제대로 시그널 통할 겁니다. 저는 민감한 피부인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단상자 패키지를 보면 9가지 무첨가,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정말 자극 없이 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마스크 팩입니다. 여러분 난리났네 난리났어. 앰플이 찐이었다면 이 마스크팩은 찐 또백이에요. 그냥 찐 또백이. 제가 앰플을 진짜 잘 쓰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매니저님이 아랑님 마스크팩은요 앰플 한 병 30ml를 쫙 부어가지고 쫙쫙쫙쫙 밀착시켜가지고 얼굴에 들이붓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아 당장 써볼게요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서 뭐야? 얘 뭔데? 얘 뭐야? 이니스프리가 진짜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뒷구르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그 뒤로는 이거 진짜 세일도 안 하는데 정말 정가 주고 구매해가지고 정말 매일 밤마다 바르고 있어요. 앰플이 찐 줄 알았더니 마스크팩이 아주 그냥 찐또백이어가지고 으이그 잘해. 으이그 짜증나. 앰플이 그냥 뭔가 데일리 케어 느낌이었다면 마스크팩은 응급 처방이에요. 저 요즘에 샤워하고 나와서 먼저 마스크팩 사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앰플 쓰고 크림까지 써주면 나이트 케어 단계는 하나로 딱 끝내주고 있거든요. 일반 얇은 시트면 느낌이 아니라 하이드로 쿠션 시트라고 해서 도톰한 수분 겔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쫀쫀하고 촉촉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20분 이상 붙여놔도 진짜 이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얘 써보면 다르다. 진짜 얘 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분도 체크를 해야 되죠. 앰플 한 병을 꽉 짜냈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찐 고농축이 들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리셋 컨센트레이트 TM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를 쓰면 쓸수록 약간 리셋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찾아보면 안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알란토린, 글리세린까지 수분 보습에 좋은 성분들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미백 성분들도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떼어내면 피부톤이 맑아진 느낌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저 마스크팩 써보고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짜 요거는 정말 한 번은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핸싱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앰플이랑 마스크팩 영업하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이거 크림도 잘하는데 크림 있는 거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크림 있는 걸 처음 알게 되고서 크림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크림도 잘해. 근데 제가 진짜 나름 좀 자존심 쫀심이 있어서 내가 블랙티 앰플이랑 마스크팩까지는 좀 인정하지만 크림 너 무겁거나 끈적이면 나 안 써 흠 하고서는 제가 얘를 뜯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완전 반전매력 쩔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얘가 일반 크림 제형이었으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 안 했어요. 근데 얘는 크림 제형이 아니라 푸딩 제형이에요. 나 진짜 살면서 이런 푸딩 제형 처음 봤네. 그 애기 궁뎅이 같은 그 탱글탱글한 푸딩 제형인 거예요. 진짜 짜증나. 왜 다 잘하냐고. 아 열받아. 진짜 손등 위에 올리면 이게 그냥 크림 제형이 아니라 샤르르르 놓는 약간 샤베트 같은 제형이라서 얼굴에 올리니까 가볍게 녹아내려요. 아 진짜 너무 잘해. 여러분 진짜 저 이거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벌써 공병 하나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완전 탈탈 다 썼습니다. 끈적였거나 무겁거나 답답했으면 영상에서 진짜 절대 소개 안 했거든요. 왜 나 자존심 있지? 왜 다 좋다 그래? 근데 푸딩 제형이고 샤베트 같고 가볍고 마무리감마저 너무 좋아.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내가 써보고 나서는 아 잘하네? 야 너 좀 된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 써보면 진짜 난리 납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팩이랑 앰플까지 썼을 때는 뭔가 딱 2% 아쉬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까지 써주니까 보습막을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의 부족했던 딱 그 2%를 완성시켜주는 느낌이어서 혹시 진짜 내가 앰플까지 쓰는데 조금 부족하다, 조금 건조하다 싶은 분들은
요거까지 써보세요. 진짜 마무리 완성형 끝장납니다. 엔딩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화장이 쫀쫀하게 잘 먹는다라는 거. 저 그냥 나이트 케어서 써주고 화장하기 전에도 문제없이 잘 써주고 있어요. 안에 저자극 표면러랑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으니까 저처럼 정말 아무거나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네, 진짜 충분히 써도 됩니다. 완전 추천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꿀 조합을 알려드린다면 아침에는 뭐 앰플이랑 크림 정도로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저녁에는 정말 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마스크팩, 앰플, 크림까지 정말 3스텝을 한 번에 관리를 해주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써보면 여러분 진짜 또 크림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크림까지도 노려보시는 거 왕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뷰티 유튜버랑 정말 최초로 2차 기획전을 오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가지고 왔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물랑이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마스크팩, 앰플, 크림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쪼개서 가지고 왔으니까 선택하기 쉽다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이니스프리에서 2023년도를 맞이해서 아랑과 함께하는 기획전에 가장 큰 혜택을 주셨다고 해요. 진짜 어디랑 비교를 해도 가장 큰 혜택이라는 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름 걸고 하는 기획전이 가장 좋은 거 아시죠? 2023년도 이제 시작이지만요. 두 번 다시 없는 혜택이니까요. 정말 쓰면 쓸수록 확신이다. 이번 기획전도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앰플 50ml를 구매하면 35% 할인에 30ml 상당의 용량 앰플을 추가 증정해드리고요. 마스크팩 10장 구매 시 33% 할인에 마스크팩 추가 2매를 증정드립니다. 크림 구매 시 30% 할인 그리고 10ml 앰플을 추가 증정해 드리니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라이브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1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요. 기획전은 25일 7시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희 라이브 중에만 네이버 페이가 또 10% 적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라이브 중에 구매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문의사항 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언제? 1월 25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안녕!